돌아가려면 진짜 몇 시간이 걸려서, 아, 갈 수 있을까요? 야, 뭐야, 이게. 아,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아! 오늘은 요세미티에서 여행 2일차고요. 어제가 날씨가 진짜 맑았거든요.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막 많이 찍지 못했는데 그래도 흐린 날에도 여전히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러레이크 쪽에 가서 트레일을 좀 걸어보면서 미러레이크 말 그대로 진짜 반영샷? 되게 거울처럼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2시 전까지는 숙소에 도착을 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9시 한 30분 정도고 그래서 많이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예쁜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ts worth falling for. Oh, and with all. 저 미러레이크가 1.6마일이고요. 저희가 가볼 곳입니다. 갑시다. 저는 지금 미러레이크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이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거친 건지 아니면 이제 거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아직 구름이 많은 걸로 봐서는 그냥 잠시 동안 거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어머 사슴 있어요. 계속해서 트레일 쪽으로 걸으면서 고프로 끼고 사진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사슴 있어가지고 한번 사진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가봅시다. 와 진짜 대자연 그 자체고요. 이렇게 혼자서 여행할 때마다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는 오직 걸으면서 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생각이다 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은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면서 예쁜 영상이랑 사진 찍고 여행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 저 물길 소리도 진짜 힐링이고 들리는 새 소리도 힐링이고 계속해서 미러레이크 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뭘 진짜 맑다. 아 뭐야 이거? 이거 미러레이크인가? 미러레이크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쁘지? 저쪽이 미러레이크니까 지금 이 바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곧 미러레이크가 나오나 봐요. 어 너무 예쁘다. 아 미쳤다. 가봅시다. 아 행복하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혼자 걸어다니면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게 아 오 마이 가시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예쁘지? 저기 산등성이가 진짜 미친듯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아 저기에는 계곡이 진짜 세게 쳐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잔잔하고요. 바람 한 점 안 붑니다. 그래서 이거 윈드실드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짜 예쁜 반영샷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가 미러레이크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사진을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야 여기에서 바라봐도 너무 예쁘네. 아 여기가 아니라 제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라봐서 찍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한번 봐야겠다. 아 너무 예쁜데? 저기 저 설산이랑 같이 찍으면 진짜 예쁘네. 아 깜짝이야.
진짜 몇 시간이 걸려서 아 갈 수 있을까요? 야 뭐야 이게. 아 꺼내러 가는 거 아니겠지? 와 이뻐. 와 아, 안 되나? 아, 안 되나? 여기서 막히잖아. 아, 괜히 열로 왔네, 그러면. 아, 실패. 아, 제가 원하는 샷을 찍으려면은 저길로 가야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아, 이게 쭉 도는 거라서 시간이 없는데, 절로 가는 시간이. 아, 미쳐버리겠네. 어, 뭐야, 6분밖에 안 걸리네? 아니, 나, 여기 지도 엄청 넓어 보이길래 나는 엄청 많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저기 반환점에서 반대편으로 가야겠다. 아, 6분은 걸리네. 빨리 갑시다. 6분도 소중해. 왜냐하면, 아, 안 돼. 곧 숙소에 다시 가야 되거든. 와 드디어 제가 아까 저기에서 건너려다가 실패한 그 다리보단 돌다리 거기를 이제 반대편에서 보게 됐고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구도에서 샷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나? 저기였나? 일단 한번 여기 찍어보고 저기서 찍어보겠습니다. 어, just take the shot for a moment.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땡큐, have a great day. 오,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기만 하고 반영이 잘 안 나타나서 좀만 더 올라가야겠습니다. 아 진짜 위험하네. 저분들 되게 잘 올라가셨네. 와 물이 진짜 맑다. 엄청 투명합니다. 나르시스? 아무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물론 내 얼굴이 검은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보이나요? 제 얼굴이 검은색으로 보여서 어떻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투명한 레이크에 갔으면은 하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시절이면은 훨씬 더 맑았겠지. 잡설이었고요. 드디어 왔다. 아, 드디어.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예쁘지 않네. 여기가 아닌가? 저긴가? 난 어딜 예상했던 거지? 이야. 이야. 바위 안 걸리게 이쪽에서 도로 바꿔서. 제가 미러레이크를 몇 시간 돌아다녔거든요. 개인적인 저만의 시선으로 가장 예쁘게 촬영할 수 있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저기 설산이랑 여기 이렇게 반영되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좀만 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찍었으면은 엄청 화창하게 예뻤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원래 시간이 좀 나오면 네바다 폭포 쪽에 한 번 더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서 숙소까지 또 가는데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여유롭게 쉬다가 숙소까지 이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릎도 아프고. 어쨌든 간에, 네. 아, 예쁘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촬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